네, 여기는 요즘 대중적인 복합형 이제 오븐인데요. 전에는 이제 오븐 같은 경우는 가스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로 사용하는 오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븐 버튼. 오븐을 누르면은 오븐을 누르면은 이제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오븐 버튼이고요. 오븐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온도를 설정해 주신 다음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설정이고요. 시간 설정 후또 시작 혹은 선택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아닌 조리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제 오븐이 작동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릴입니다. 그릴은 시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이제 열이 위아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온도 설정이 없고 시간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시간 설정 후또 조리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취소. 다음은 이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여기 레인지 버튼을 안 눌러도 빠른 조리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 대중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동일하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30초 단위로 쉽게 빠르게 이제 시작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레인지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온도 설정. 강하게, 약하게. 하이로우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이제 시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나브로 시간 설정을 해주신 후 조리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전자레인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취소를 누르면은 멈추고요.